한국 전쟁 당시 발생한 울산 보도연맹 사건으로 870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대통령 사과와 국가 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지만 지역사회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70년 동안이나 부천을 헤매기 하고 여러 장소 등을 바꿔가면서 모시게 된 것을 우리 유족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왔습니다. 지난 8일 세워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위령탑의 민간인 희생자는 모두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들입니다. 옷을 안 버리고 환불로 내 베개 걸어놓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버지라는 걸 한번 못 불러봤어요.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나라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에 동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군과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사살한 사건이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인민군에 부역한다는 그 의심, 그 정황만으로 그렇게 학살한 것 자체는 되게 반인륜적이고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실은 불법적인 그런 학살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양읍에서 대운산을 넘는 고개에서 숲길을 조금 오르면 나오는 학살의 현장. 현장에서 수습한 두개골만 825개. 희생자 수로 본다면 울산의 희생자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큰 구덩이에다 제일 먼저 데려가 몇십 명을 죽이고 그 허를 약간 묻어놓고 그 며칠 후에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 후에 또 죽여가지고 또 옥을 묻고. 웅촌면 오복제에서 온양읍으로 넘어가는 반정곡의 정상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희생자들을 묻었던 구덩이는 여전히 깊습니다. 다른 지하고 다르게 나무가 좀 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아 여기가 거기 그 갖다 해서 흙을 헤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래갖고 그 유골을 발굴했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울산 보도연맹 사건. 그러나 울산에는 다른 지자체들에 있는 희생지 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